어디였지? 바이 바이. 고생해. 어, 목도리. 아, 지금 줘? 가방에 넣어야겠다. 이렇게? 어, 있잖아. I am 뭐야? 안녕하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이런 발령기를. 아니, 지금까지 있었던 거야? 1시에 시작한 연습이 10시에 끝났습니다. 정말 고단했습니다. 제 목이 제가 9시간 동안 노래를 할 수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대단한 발견. 고생하셨습니다. 하시죠. 신형 카니발. 나 뒤에? 앞에? 앞에? 그 운명 전의 노래에서 그 전에 막 소리 지르는 대사 있거든. 그거를 눈물이 엄청나는 거야. 울면서 막 질렀어. 그 너 목이. 방금 너 눈 닦은 맛 화장실로. 어. 땀인가? 땀인가? 아니, 눈물이랑 콧물. 콧물이 진짜 많이 나더라. 목이 아예 나간 거야. 그래서 운명 못할 줄 알았는데 되긴 되더라고. 근데 크리스마스여가지고 네. 머리띠를 사놨어. 아, 이거구나. 야. 어? 근데 단점이 네. 살 많이 빠져요. 아, 저런. 탈모가 있으시구나. 글 쓰셔야겠네. 어떤가요? 제가 되게 멋있는 스타일이라 귀여운 건 잘 안 어울리는데. 귀엽나요, 제법? 대답 안 하죠? 수면, 너 진짜 귀엽다 생각하는 거 아니지? 나, 나? 어. 아, 나는 귀엽단 말 종종 듣는 편이야. 누구한테? 아, 아예 팬들 말고 그냥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도 되게 갑자기 귀엽다 생각. 야, 그럼 그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야? 아니야. 갑자기 귀엽다 귀여우세요 이래. 아니, 모르는 사람 말고 아는 사람들. 아, 아는 야, 너는 진짜 근데 귀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. 하루에 한 네다섯 번 듣는 것 같은데. 야,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네다섯 번 눌러? 내가 거울 보고 내가 거울 보고 꽤 귀엽네 오늘. 너는 연습 끝났다고 막 뱉는구나? 아, 근데 이제 서른이라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. 귀엽단 말 듣는 것도. 시간이 빠르더라고. 솔직히 어떤 뭔가 일상의 어떤 행복에 만족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잘못된 거지 사실.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막 점점 잘 되어가고 뭐 이렇게 내가 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일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못하게 되고 그 공백이 또 우리도 운동선수들이나 마찬가지로 그 타격이 크잖아. 그치? 그렇다 보니까 약간 다 끝난 느낌이 들었었지. 사회복무원 하면서는 내가 뭐 촬영도 못하고 무대도 못 서니까 아 정말 그냥 원래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를 많이 해보자 해서 그동안 못했던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해봤지. 근데 그게 되게 그것만으로도 아 이게 사람이 살 수 있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설날 추석 복무연 하면서는 그런 것도
다 가고 부모님도 많이 만나고 이상하게 막 부모님 만나면 틱틱대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. 근데 이제는 좀 안 그러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 그냥 일상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평범한 거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였는데 내가 너무 이제 멀리 있는 것만 쫓았구나. 그거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항상 뭐 책에서 드라마 영화에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게 진짜 와닿긴 힘들잖아. 그런 거를 그런 게 좀 많이 와닿지. 물론 더 잘 되고 싶고 이런 욕심은 당연히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잘 되든 말든 그냥 재밌게 어떤 이 평범함을 즐겨야겠다. 1년 끊기로 했는데 어느덧 1년이 다 됐고 약속을 했지만은 이게 우리가 같이 또 진짜 뭐 소집하지 않나? 되게 좋은 날인데도 절대 한 잔도 안 마시더라고. 나 춤을 오래 추려고 술을 끊은 것도 있어. 연골이랑 관절이 안 좋지. 근데 이제 근육으로 버티는 거지. 우와. 어? 그 말은 좀 넌 근육에 자신 있다는 거네? 아. 아하! 좋네? 난 근육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몸이 너무 안 좋거든. 어? 잠깐만. 아니란 말 안 한 거 봐봐. 그럼 인정한 거냐 지금. 그냥 웃음으로 남길라 했잖아. 내일 운동하니까. 철봉도 하고 하루는 철봉만 하고 있어. 와, 어떤 날은 하우프펴기 하고 어떤 날은 아령하고 재활 운동은 내일 하고 이건 두고 가겠어. I am